반장님, 그 써먹기 몇 주에 얘기가? 50조. 50조. 네. 나무는 4년 차고. 4년. 야, 4년 차, 이 작은 대목이에요? 아니면 이중 접목? 저기, 저, 이중 자, 저 작은묘. 아니, 저기, 저. 그, 접목. 그 뭐라 그래? 작은. 어, 작은, 작은. M9 작은입니까? 에, 아니, M, 저기. 아, M26. M26. 아, M26 작은 대목. 네. M9부터 좋은 것인데. 그죠? 아니, 그, 좀 조심해야 돼. 말이 잘 너무 작은 26 심어야 돼요. M26 작은이 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니. 국내 토양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아우리도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 20년 가도 그러니까 실해. 야, 이거 썸머킹 치고는 알이 좋습니다. 이거 담배가시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굵습니다. 이거 과형도 이쁘네. 과형도 그죠? 정형관에 이거 다르기도 많이 달렸고 봉지를 쉬었다. 쉬었다가 이제 다 뺏기시고. 예. 보여줘. 예, 예. 저, 작업하신 보여드려야 되지. 아, 과연은 이쁘고, 스모킹. 출하 시기는 막 7월 한 25일? 25일에서 7월 말 사이에. 7월 말 사이에. 아, 날 좋네. 모양이 참 이쁘네. 예, 예. 일로 오세요, 예. 이야, 요 대관에, 스모킹. 이 돈 좀 되겠는데. 알이 굵었어. 아이고, 이거 뭐. 근데 깔이 약간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주지 처음에 그, 저, 나무 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가지를 받았어요? 원래 이때 가지는 아니잖아요. 아, 첫 번에 이게 예, 예. 원래 저기 2년생을 갖다 심었는데. 아, 2년차 심었다. 아, 2년생을 갖다 예, 심었는데 예, 예. 이제 이걸 빼올리면서 가지를 받았지. 아, 가지를 다 드러내고 예. 새로 받아가지고 예. 적심하셨습니까? 적심하고. 네, 적심하고. 예. 그리고 가지를 이게 유인한 가지예요. 지가 늘어진 거예요. 이게 늘어지더라고요. 아, 이 가지 자체가, 네, 가지 자체가 하수가 되는 가지네. 첫 번에는 이게 직립 있다가 열매가 맺히니까 예. 늘어지더라고요. 예. 아, 진짜 아닐 수, 이제 썸머킹 굵다. 썸머킹 이리 굵지 않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 이게 엄청 크잖아요, 지금 이게. 이야, 이 완전히 뭐. 모양도 이쁘고. 어, 달리기 잘 달렸었고. 아, 좋습니다, 예. 돈 좀 되겠는데. 지금 봐서는 뭐 물건은 좋습니다. 예. 봉지 씌운 건 보이지 마. 예. 봉지 씌운 건 보이지 마. 아, 그거는 뭐 관계는 없어요. 그거는 내 형편에 맞게 작업하신 거니까. 야, 달리기도 많이 달렸고, 4년생 치고, M26 작은 대목에 달렸는 조생종, 썸머킹. 7월 하순경에 출하되는데. 4년생에서. 지가 봐서, 예, 예. 4년생인데, 예. 열매가 아주 좋습니다. 과형도 이쁘고, 예. 아주 굵습니다. 굵고, 이쁘고. 엄청 좋네요. 전부 다 이거, 이 선복경 조성중 치면 대관데, 이거. 물론 젓과도 잘하셨겠지, 뭐, 젓과. 보기 좋습니다. 가스원도 깨끗하고. 나무도 한번 짊어져야 돼, 사모님 뭐, 어때요, 선복킹?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올해 처음 이렇게 진 거예요. 맨날 다 뒤가지고서 다 내버렸지, 뭐. 아, 그러니까요. 작년에 다 접사리 다 내버렸는데, 뭐. 원래는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올해는요, 한번 공 좀 씌워보자 해가지고 공 씌웠는데. 예, 예, 예. 이상하게 올해는 이밭이 이상하게 짓네요? 여자건 이런 적이 없는데. 그 물건도 깨끗하고. 야, M26 작은이 훨씬 좋긴 좋고. 물론 그, 재배하신 분이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봐 상태 좋습니다. 선배경 지금 멋집니다. 역시 요런 데는 요 철과상이 있네, 그죠? 요거는 뭐 바람 부니까 있고 상태가 좋습니다, 썸머킹. 그 이제 구독자가 누가 이 썸머킹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예. 아, 좋네요. 나무 힘도 좋고 나무가 힘이 적당합니다 보니. 지금 아랫역에서 썸머킹이 많이 재배된다. 예, 그러니까요. 야, 우리 여기 이 지역이 이 썸머킹 재배 적지가 아닌지 모르겠네,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아. 참, 간만에, 조생종 치고, A급 조생종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정말 좋습니다.